저거 뭐야? 그거 아이폰 아니야? 누가 떨어뜨렸나? 어? 이거 누구 거지? 응? 어 뭐야 깜짝이야! 저 좀비? 집엔 좀비 없겠지? 어? 뭐야? 좀비 여기도 있었어? 오리온, 너 혹시 좀비로 변했어? 물린 거야? 나 사탕 먹다가 목에 걸렸어. 개. 뭐야 놀랬잖아. 아 넘어갔다. 근데 누나 밖에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잠깐만 나가면 안 돼 지금. 왜 무슨 일인데? 지금 밖에 좀비 세상으로 다 변해서 좀비들이 막 돌아다녀. 좀비들이 돌아다닌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나는 좀비 세상에서 좀비들을 무찌를 거야. 그럼 엄마 아빠도 위험한 거 아니야?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정말. 어? 뭐야 깜짝이야. 좀비국? 우와 무서워. 여러분 오비키 요원, 지금 바깥은 좀비 세상으로 바뀌었다. 제 이름 어떻게 아세요? 좀비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 미션지를 확인해라. 저기요 미션이라니 무슨 말이야? 미션지가 어딨어? 미션지? 어? 여기 미션지가 있어. 미션 초코츄러스 호떡을 만드시오? 좀비가 이 냄새에 달아납니다. 초코츄러스 호떡 냄새에 좀비가 달아난다고? 진짜? 짜잔! 초코츄러스 호떡! 나 이거 진짜 계속 먹고 싶었는데 누나가 안 만들어줬잖아. 야 이거 만들어서 먹는 거 아니야. 좀비 도망가게 해야지. 아 맞다. 그럼 좀비를 물리칠 수 있는 초코츄러스 호떡 만들기 준비 시작! 먼저 물 120ml래 이스트를 섞고 가루를 부어서 반죽해주기. 우와 초코 가루야 신기하다. 반죽! 와, 5분에서 10분 동안 열심히 해줍니다! 해줍니다! 매매매매매매매매! 반죽 거의 완성! 그런 다음, 이제 재밌는 일은 반죽 만들기! 손에 기름을 묻혀서 동그라미처럼 살짝 딱 떼어주고, 오, 말랑이 같아, 말랑말랑! 이렇게 펴준 다음에, 초코가루를 넣어준 후, 초코가루 하나만 더 넣을까? 많이 넣으면 맛있지요. 닫아줍니다. 오케이. 오, 잘 되는 것 같아. 예쁘게 잘 됐지요. 됐지요. 좋아. 뜨겁게 달구어진 팬에 올려주니. 오. 여러분, 불을 사용할 땐 손이 데이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조심. 알죠? 알지.
알지 알지. 이 상태로 30초 기다려주면 오 초코 냄새나. 뒤집기로 뒤집어줍니다. 오 잘 됐어. 이제 누름기로 눌러줄 거야. 잘 눌러야 되는데 이때 기름이 튀니까 주변 어른들께 꼭 부탁하세요. 오, 오, 잘 됐다. 조금만 더 익히면 되지요. 오, 잘 됐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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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서 끝이 아니지? 끝이 아니야? 어, 여기에 츄러스 가루를 쑥 부어주기. 추러 추러 추러스. 와, 진짜 츄러스 같아, 진짜. 초코 츄러스. 와, 맛있겠다. 한 입 먹고 싶다. 맛있겠지? 근데 우리 이거 먹으면 안 돼. 엄마 아빠 구하러 가야 된다고. 좀비를 물리쳐야 돼. 맞아, 엄마를 구하러 가야 돼.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자 가자. 내 초코 츄러스 호떡 냄새를 맡아라. 안 도망가잖아. 뭐야. 꿈이었잖아. 비키야. 엄마? 비키야 이거 먹어. 초코 츄러스 호떡. 뭐야? 엄마 괜찮아? 좀비 안 됐어? 아유 얘는 요즘 하도 좀비 영화가 나오니까 꿈도 좀비를 꺼? 이야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자 호떡 먹어. 오 추러스 호떡 초코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맛있어. 맛있지? 어? 근데 엄마 입맛에는 너무 달더라고. 다행이다. 내 선물? 어제 학교 문구점 앞에 가서 샀거든? 귀엽지? 같이 놀자. 어 귀엽다. 오케이. 백설아가 자꾸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따로 나온다 했어. I don't think it's work. 아니야 정말이야. 안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겠냐? 그러니까 설아 말은 여기서는 뜨거운 물, 여기서는 차가운 물이 나온다 이 말이야? 아니, 뜨겁고 차가운 게 아니라 만약 이 통 안에 딸기 맛이랑 사과 맛이랑 넣으면 빨간 데서는 딸기 맛, 파랑 데서는 사과 맛이 나올 거라는 거지. 그게 말이 되냐? 왜 안 돼? 된다니까? 내가 틱톡에서 봤어. 자자자자, 싸우지도 말고 여기 두 가지 맛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 해보자 해보자. 제 말처럼 한 번에 똑같은 게 섞여 나올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근데 얘네 진짜 나 생일인 거 모르는 거야? 아니면 연기하는 건가 모르는 척? 이러다가 혹시 깜짝 파티 해주는 거 아니야? 비키야. 왜 무슨 일인데 뭐. 한 번에 다 넣어 한 통에 다. 아, 이 통 안에 딸기만 넣고 또 사과 맛도 섞으라고? 응. 알겠어. 오. 이미 다 섞였는데? 여기서 걸러져 나온다니까, 진짜로? 알겠어, 해본다. 하나, 둘, 셋. 빨간 거부터. 초록색. 물이 나오는 거 보여?
과연 진짜 딸기 맛이 나올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딸기인가? 모르겠네. 이거 그냥 섞인 맛이야. 아닌가? 그냥 섞은 것 같은데? 소라야, 아닌 것 같아.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진짜 봤는데. 너 정말 바보다. 그걸 속냐? 바보냐니? 너 지금 말 다 했어? 말 다 했다. 야, 너네 왜 싸워? 쫄릴 수도 있지. 별것도 아닌 걸 왜 바보라 그래? 너가 우겼잖아. 딱 봐도 아닌데. 너 진짜 너랑 안 놀아. 나도 빡빡 우기는 사람이라 안 놀아. 야, 왜 그래? 왜 싸워? 진짜 가는 거야? 집에 가는 거야? 진짜 이거 두고 가는 거야? 진짜 가는 거야? 아니, 아니 왜 갑자기 싸우는 거지? 싸우는 애들이 아닌데? 하필이면 오늘 내 생일인데 왜 둘이 싸우고 나가는 거야? 아, 진짜. 아니, 엄마가 생일이라고 치킨 피자 사 먹으라고 카드도 주고 갔는데 너무해. 해피 버스데이 투 미. 해피 버스데이 투 미. 해피 버스데이 투 미. 해피 버스데이 투 미. 다시 와?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생일 축하합니다. 아, 진짜.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비키에 생일 축하합니다. 아, 뭐야, 너네 알고 있었어? 당연히 알고 있었지. 자. 우와, 이 케이크 뭐야, 너무 감동이다. 진짜. 야, 너네 싸운 것도 다 그러면 몰카였어? Of course. 우리가 그런 걸로 왜 싸워? 다 우리 작전이야. 와, 나 진짜 깜빡 속았네. 빨리 초 불어. 아, 알겠어. 하나, 둘. 아, 잠깐만, 나 소원 빌고. 하나, 둘, 셋. 우! 무슨 소원 빌었어? 어?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말해도 돼, 비키. 너네랑 평생 친구하게 해달라고. 비키야! 어, 비키. 최고의 생일 선물이다! 자, 오늘도 신나게 깜짝 생일 파티 해주기 대성공! 야, 엄카 받았는데 치킨이랑 피자 먹자! 야, 진짜? 완전 좋지요! 좋지요! 와, 하늘 예쁘다. 어? 말랑이 떨어뜨리셨어요. 저기요! 말랑이 떨어뜨리셨어요. 어? 깜짝이야! 왜? 왜? 깨깨깨깨, 비키. 흥치뿡냐, 흥치뿡냐. 나 정말 삐졌는데. 흥치뿡냐, 흥치뿡냐. 나 정말 흥 삐졌샤. 어, 설아, 누나. 어, 뭐야, 좀비잖아. 너 우리 설아 누나를 괴롭혀. 야.
누나 괜찮아? 레오나, 좀비 끌고 와서 미안. 누나,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밖에 좀비 세상이야. 아, 깜짝이야. 좀비국 씨? 여기는 좀비국이다. 지금 바깥은 좀비 세상으로 바뀌었다. 어? 미션에서 성공하면 좀비를 무찌를 무기를 주겠다. 무기? 밖에 있는 관역 세계를 다 맞추고 올 것. 그치만 밖에 좀비가 있잖아. 괜찮아 누나. 내가 미션에 꼭 성공하고 올게. 레오나. 누나 여기서 기다려. 혹시라도 내가 못 돌아오면. 레오나 그런 말은 하지 마. 혹시라도 못 돌아오면 절대 나오지 말고 구출될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레오나. 누나 마지막으로. 아니다. 백설아 사랑해. 리온이 괜찮을까?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스! 성공! 야! 좀비다! 저거 누나 안 돼! 지르고 설아 누나 구하기 대성공! 다음 영상도 재밌지요! 와! 와! 이 짱구 플리퍼즈 정말 구하기 힘들었어요. 인터넷으로 샀는데요. 딱 하나씩밖에 못 팔게 하더라고요. 이게 무려 3,500원에 배송비까지 해서 6,500원을 주고 산 사실 6,500원짜리 와!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진짜 어렵게 구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냐면요, 여기서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짱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액션 가면 이게 레어템이라고 들어서 액션 가면 제발 나와라. 뭐가 나올지 제발 짱구 액션 가면 행운의 여신은 과연 나에게 올 것인지. 으악! 오 됐다. 아 철수 잖아. 어 철수다. 와 짱구 오뚜기 뜯다가 짱구 급식에 오게 됐어. 오? 오 이거 응? 그거 아니야? 요즘 가장 핫한 아이스크림 초코비 아이스크림. 이거 틱톡 찍어야 돼. 틱톡. 와. 오. 와 요즘 핫한 초코비 아이스크림 엄청 맛있대는데. 오. 오. 오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네? 응? 짱구 성대모사 해야 먹을 수 있다고요? 어, 벌써. 잠시만요. 엄마! 엄마! 자꾸 초코비 아이스크림이 나왔어요! 아, 통과! 아, 먹겠습니다. 오!
초코비 맛이 나는데 차가운 아이스크림. 근데 이 안에 초코비가 알갱이 같은 게 조금씩 들어있는데 약간 눅눅한 느낌.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초코비를 올려주기! 오!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지요? 먹어보겠습니다! 슝! 슝! 우와! 진짜 바삭하고 맛있어! 근데 이 초코비 안에 스티커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뭐가 나올지? 저는 이 무당벌레 스티커 귀엽다! 와, 스티커 종류 많다. 어떤 게 나올까? 보겠습니다! 오! 여기 있다! 오! 뭐 나올지? 가위로 잘라야 되네. 뭐가 나올지 여러분 보세요! 둘, 셋! 어? 나비잖아? 여기서도 보여요. 짱아, 나비 완전 귀여워! 오, 내 거야! 다음 짱구 급식은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좋아하는 사람! 내 친구는 알러지 있어서 치즈케이크 못 먹는다. 치즈케이크 더 맛있게 먹으려면 여기에 생크림 올려주고 딸기를 올려주면 맛있겠지? 먹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한 입을 먹을 거예요. 치즈케이크 이렇게 먹은 사람? 어떡해! 까불다가 먹었어. 그냥 먹어볼게요. 아, 내 딸기 떨어졌는데? 괜찮아. 깨끗하거든. 먹어보겠습니다! 딸기? 안 떨어진 부분만 살짝? 목마를 땐 오렌지 주스. 아, 맛있잖아! 불에 구운 키리모찌! 키리모찌에 꿀젤리를 묻혀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콩고물을 찍어 먹으면 이게 정말 난리 난다고 함. 조금 더. 오케이. 네? 짱구 성대모사요? 뭐라 그러지? 와! 김동아, 너도 이거 먹고 싶니? 통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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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요! 쭉쭉 늘어나고 쫀득쫀득 맛있어! 꿀젤리에 콩고물까지 찍어 먹으니까 꿀들은 인절미 같기도 하고 맛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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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간식은 고구마! 짱구가 좋아한다고! 짱구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여기에 버터를 발라 먹었어! 버터를 발라먹으면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맛있는데? 고소해. 여기에 팝핑 캔디까지 발라먹으면 과연 맛이 어떨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단신 개개개개. 거기서 초코비 아이스크림 받아봤지요! 초코비 아이스크림! 우와! 초코비 아이스크림이라니! 나도 먹어봐야지! 오! 초코비 아이스크림! 우와! 거기에 초코비를 얹으면 더 맛있지요! 우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급식에 뭐 나왔어? 이거랑 키리모찌랑 고구마랑 키리모찌 구워서 꿀젤리 찍고 콩고물까지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부럽다. 키리모찌 나도 짱구 급식 먹고 싶다. 그래도 이게 제일 맛있었어. 근데 짱구 급식 먹으려면 짱구 성대모사 할 줄 알아야 돼. 그래? 나 연습해야지 그럼. 짱구야! 나 짱구야! 재밌게? 엄마, 저는 짱구예요. 캐캐캐. 짱구예요. 안 똑같은데? 짱구 급식 먹을 수 없겠다. 아, 나 그럼 스폰지밥 할 줄 알아. 해봐. 스폰지밥 해볼게. 하하하, 뚱아.
월, 그럼 넌 스폰지밥 급식은 먹을 수 있겠다. 그럼 다음은 스폰지밥 급식? 스폰지밥 급식도 해줬으면 좋겠는 사람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3,000개 이상이면 저 스폰지밥 급식 갈 수 있어요. 피리네 도와주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짱구 급식 먹기 대성공! 철수가 나왔잖아요. 이 위에는 어떤 캔디가 들어있을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나와! 됐다! 오! 젤리! 아, 이 젤리 그건데? 와, 신비 아파트 뽀로로 나온 거랑 똑같은 거네. 어떤 맛일지? 핑크색? 무슨 맛이지 이게? 레몬맛! 젤리입니다. 인생 내 컷, 인생 내 컷. 내 컷. 하나, 둘, 셋, 찰칵. 스마일, 찰칵. 하나, 이거. 하나, 둘, 셋, 찰칵. 스마일, 찰칵. 또? 뭐지?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하나, 둘, 셋, 찰칵. 스마일, 찰칵. 또? 하트! 하나, 둘, 셋, 찰칵. 스마일, 찰칵. 어, 됐다, 됐다, 됐다. 잘 나온 거 맞겠지? 잘 나왔을 것 같아. 와, 진짜 잘 나왔다. 오마이 비키 프레임이다. 키키키키 오비키. 와, 이 프레임 진짜 너무 예쁘다. 잘 나온 것 같아. 와, 설아 너무 잘 나왔다. 예쁘다. 너도 잘 나왔어. 뭔데 뭔데? 뭐 어떻게 나왔는데? 봐봐 뿌. 아, 뭐 잘 나왔네. 설아 누나 예쁘다. 헤헤헤. 설아 완전 레전드로 나왔어. 완전 이쁘게 나왔어 진짜. 와. 그렇게까지는 예쁘게 나온 것 같진 않은데. 설아 누나 너무 예쁘게 나왔네. 사진 진짜 잘 나왔다. 개개개. 난 좀 모르겠는데. 뿌. 응? 보정 아니야 보정? 이거 보정 좀 되잖아 뿌. 야, 넌 똑같은 기계로 찍었는데 넌 왜 그러냐? 야, 내 얼굴이 뭐 어때서? 뿌. 아니 너무 못 나왔잖아. 언제부턴가 주근깨가 생겨서 그런 거거든 뿌. 다 크면 주근깨 없을 거거든. 우리 엄마가 나 주근깨만 없으면 예쁘다 그랬어 뿌. 알겠어 알겠어. 잘 없애. 화이팅.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뿌. 와, 또 찍으러 가자 언제 나중에. 알겠지? 좋지요. 뭐야? 삐졌나? 키키키키오비키. 인생 내꺼 뭐 얼마나 이쁘다 그러냐? 내가 볼 땐 하나도 안 이쁘구만. 뿌 뿌. 내가 더 이쁘게 찍을 거야 뿌. 하나 둘 셋 찰칵 스마일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스마일 찰칵. 에이 좀 구린 것 같은데. 나한테는 보정이 안 되나 뿌. 이 인생 내 컷이 예쁘게 나올 때까지 도전! 아, 내 돈. 도대체 얼마를 쓰는 거야? 하나, 둘, 셋, 찰칵. 스마일, 찰칵. 비키야, 근데 진짜 인생 내 컷에 오마이 비키 프레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게, 너무 좋겠다. 이렇게 어필을 해도 안 되겠지? 오키님들 도와주세요. 맞아요. 오마이 비키 프레임이 나왔으면 좋겠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걸로 저희가 어필해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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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늘도 신나게 인생 내 컷으로 인생 사진 찍기 대성공. 오비키잖아? 오,
오바키, 너 괜찮아? 나 괜찮아. 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머리 아파. 너? 오비키 너? 왜? 왜? 나 왜? 너 지금 물렸잖아? 물리다니. 내가? 어? 이게 왜? 잠깐만, 이거 긁힌 거일 수도 있어. 긁힌 거라니? 딱 보니까 물린 건데. 우선 지켜보자. 아직 모르는 거잖아. 모르기는 뭘 몰라? 저러다가 바로 좀비 돼서 나 울면 너가 책임질 거야? 내가 책임질게. 남반장, 어떻게 책임질 건데? 어떻게 책임질 건데? 자, 이렇게 묶어서. 만약 물어도 나만 물리는 거야. 그딴 게 어딨어? 너네 둘 다 좀비 돼서 나 공격할 거잖아. 빨리 나가, 오비키. 알겠어, 나 나갈게. 아니, 30분 뒤에 나가. 오비키 아직 안 변했어. 원래 5분 내로 증세 나타나는 거잖아. 지금 5분 지났어. 진짜 짜증나. 30분 뒤에는 무조건 나가는 거야, 알겠어? 뭐야, 깜짝이야. 전화 오잖아? 이거 누구 폰이야? 누구 폰이야? 모르겠어, 내 폰 아니야. 내 것도 아닌데? 그럼 받아봐, 빨리! 우리 구하러 올 수도 있잖아! 여기는 좀비국이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밖은 좀비 세상으로 변했다! 누가 그걸 몰라? 살려달라고? 지금 살려달라고! 들어보자! 좀비를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백신이 있다! 그 백신은 지금! 좀비 주머니에 있다! 좀비 주머니에? 내가 나가서 좀비에게 백신을 먹이고 올게. 남반장, 그래, 빨리 갔다 와. 백신이 있다니 다행이구만. 같이 가. 안 돼, 너는 여기 있어. 같이 가. 꼴값들을 하고 있네. 짜증나. 뭐야, 좀비 들어오잖아. 너 문 똑바로 안 잠갔어? 어, 잠갔는데 어떻게 들어오지? 박스 살려. 뭐야, 지금 좀비인 척하고 있잖아. 뭐야, 나한테 오잖아? 좀비 나! 이때야! 응, 백신! 백신이 마이쮸였어? 야! 얘 조금만 있으면 사람으로 변할 거야. 쪼! 오늘도 신나게 좀비랑 싸워서 이기기. 대! 네. 성공! 좀 있으면 텔라 집에 놀러 오기로 했는데 이거 갖고 놀아야지. 키키키 키오미키 재밌겠다! 어? 텔라 왔나 보다. 요, 텔라 왔어! 이야, 오비키! 어? 뭐야? 박세인? 또 뭐 하려고 왔냐? 정답! 자랑하려고 왔지? 아니거든? 너가 뽑기 뽑는다 해서 왔지. 내가 다 뽑을 거야. 내가 뭐 할 건지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야, 이거 뽑으려면 너 그거 해야 돼, 챌린지. 챌린지? 그거 있잖아, 요즘 유행하는 거. 모두에게 이거 정말 갑작스럽겠지만 너무 귀여워서 죄송합니다. 이거 해야 돼. 왜? 나 그런 거 못해? 그러시면 뭐 못 뽑는 거죠, 뭐. 진짜? 못 뽑으시는 거죠, 뭐. 한다? 올, 기대 기대. 과연 박세인의 죄송합니다는 어떨지? 모두에게 이거 정말 깜짝스럽겠지만 너무 귀여워서 죄송합니다. 최초로 박세인이 죄송합니다 사과했어. 이 영상은 레전드가
퀴즈 뽑기에도 되지? 당연히 되지, 음세인. 음세인? 그게 뭐야? 음치세인, 음세인, 음세, 음세, 음세인. 너 죽을래? 망친 거 비밀이야. 그래, 비밀 알겠어, 음세인. 너? 떠벌린다니 가만 안 둬? 뽑아, 뽑아. 어, 짜증나. 이거 하나 뽑겠다고 말이야. 내가 뽑히는 거야. 어, 짜증나. 진짜 재밌긴 하잖아. 뭐야? 오빠 거 있기? 무슨 말이야? 뭐랑 바꿔 입어? 아, 너 그건 아니야? 이거는 다른 사람이 또 뽑았는데 똑같은 거 나오면 그 사람이랑 바꿔 입으면 되고 안 나오면 꽝이야, 꽝. 아, 그런 거야? 딱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둘이서 뽑으면 운명인 거지. 운명이라. Yo, what's up, 비키? 어, 텔라다. Yo, what's up, 텔라. 어, 비키 뭐해? 어, 박세인도 있었네. 스텔라잖아? 한국말 못하는 스텔라. 넌 영어 못해. 왜 내가 영어를 못해? Hello,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박세인. Nice to meet you. 잘하네. 야야야, 너네 그만 싸우고 이거 봐. 짜잔, 뽑기 놀이. 재밌겠지? 텔라, 너도 뽑아봐. 잠깐, 얘도 이거 해야지? 뭘? 응? 모두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아, 맞다. 텔라, 너 이거 알아? 모두에게 이거 정말 갑작스럽겠지만 이거 알아? 응, 나 그거 틱톡에서 봤어. 알아. 그걸 해야 뽑을 수 있대. 너도 했어? 당연하지. 방금 나 했잖아. 오키님들이 다 봤잖아. 나 이거 못해. 그런 게 어딨어. 해야지. 아, 스텔라 파이팅. 잘해라. 오케이, 파인. 모두에게 이거 정말 갑작스럽겠지만 너무 귀여워서 죄송합니다. 됐지? 뭐야, 성의 없잖아? 그래, 통과! 나만 너무 열심히 했잖아. 나 뽑는다. 제발 좋은 건 나왔으면 좋겠어. 제발 나 좋은 건 나왔으면 좋겠어. 오, 바꿔있기? 누구랑? 뭐야, 왜 그 많은 것 중에 너 그런 거 뽑아? 그냥 뽑은 건데 왜 화를 내지? 자자자, 너희 둘은 운명이야.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 오마이갓. 오마이갓, 나도 오마이갓이야! 이 안에 옷 바꿔입기가 딱 두 개만 들어있는데 너네 둘이 뽑았어. 그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운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옷 바꿔입고 와. 뭐라고? 자, 여러분! 캐릭터 색깔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과연 옷을 바꿔입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나오시죠. 오, 쎄다. 센케 같아, 스텔라. 난 너무 어색해. 원래 내가 입는 스타일 아니야. 나도 아니야. 제가 진짜 이상해. 한번 봐봐. 과연 어떻길래 저런가요? 너무 궁금하잖아, 키키키키 오비키. 과연 스텔라의 소울메이트인 박세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공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나와주세요. 짜증나. 짜증나. 아, 진짜 짜증나. 아하하, 너무 안 어울려. 이미지랑 너무 안 맞아. 이게 뭐야, 내 스타일 아니야? 나도 내 스타일 아니야. 정말 짜증나. 핀 잘 어울린다, 음세인. 음세? 어? 너 내가 음세라고 하지 말랬지. 음세라고 하지 말라고? 너네 둘이 너무 웃기고 성공적이다. 뭐가 대성공인지 모르겠잖아? 좋아, 오늘도 신나게 친구들 옷 바꿔입히기 대성공. 그러고 보니까 오비키, 왜 우리만 해? 너도 뽑아야지. 맞아, 너도 뽑아. 나는 괜찮아, 난 안 뽑고 싶어. 뭐라고? 너도 그 죄송합니다 노래 불러야지? 맞아, 뽑아야지. 아니야, 안 뽑아. 이 영상에 좋아요 3,000개가 넘으면 뽑지요. 야, 너 죽을래? 우와! 키키키키 오비키. 요즘 음세인이랑 스텔라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친해지기 위해 내가 술을 좀 썼지. 이 안에 모두 오빠 거 있기가 들어있지. 그래도 이렇게 재밌게 같이 놀면 더 친해지지 않겠어? 키키키키오키. 전체 체력 인사 필용. 바로 정권 찌르기 하나. 아! 정권 찌르기 둘. 아! 정권 찌르기 셋. 아유. 아! 차렷 양갑랑 앞으로. 아, 저요? 저요? 그래 앞으로. 아, 죽었다 뿌. 지금 손에 그게 뭐야? 말랑이? 원래는 가방에 넣으려고 했는데 바로 수업이 시작돼서, 그리고 또 바닥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밟으면 터지고. 그래서 반장님이 핑계대는 행동을 가장을 시작했어. 그거 안 보이니? 아, 네 보여요. 우와, 저 말랑이 진짜 재밌어 보인다. 진짜 좋아 보인다. 좋아 보여? 너네도 그렇게 생각해? 아. 관장님 말 안 끝났는데 어디가? 관장님, 저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또 이것도 있어요, 또 이것도 있고, 이건 불빛나요 뿌. 우와, 신기한 거 많다. 깨깨깨. 그치, 신기한 거 많지. 우리 집에 가면 더 많아 뿌. 우와, 됐죠? 이것만 가지시면 되죠? 양갈래 내일까지 모두 다 압수! 아, 네! 뿌! 누나,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내일이면 다 받을 수 있잖아. 내일까지 어떻게 기다려. 보여주기만 했는데 뺏는 건 너무해 뿌! 그래도 수업 시간에 말랑이로 혼나고 있는데 더 꺼내면 더 혼나지. 에잉, 내 말랑이 난 망했어. 지금 정서적으로 불안해 뿌. 누나 내가 말랑이 만들어줄까? 말랑이를 만든다고? 어, 기다려봐. 어떻게 만든다는 거지? 또 거짓말로 장난치는 거 아니야? 누나 양갈래 누나. 오, 그게 뭐야? 말랑이 만들래 할래 안 할래? 너 하지마. 알겠어 깨끗해. 이게 뭐냐면 말랑이 메이커. 말랑이 메이커? 어, 신기하지. 내가 오바키 누나 몰래 가져왔어. 아, 오비키 알면 너 죽는 거 아니야? 어, 근데 내가 학원 더 일찍 끝나니까 절대 안 걸려. 잘 봐. 이 안에 풍선을 끼고 이렇게 누르면 풍선이 불려. 한번 해봐. 우와, 신기하다 뿌. 나 해본다 뿌. 오, 불린다. 거꾸로 불려 뿌. 어, 이런 다음 넓어진 구멍으로 이 클레이를 넣으면 돼. 이 안으로 찰흙을 넣으라고 뿌. 그래, 넣어보지 뿌. 아무것도 없네. 오, 이거 클레이 느낌. 한번 보겠습니다. 오, 클레이 느낌. 좋아. 다른 것도 넣어줍니다. 씩. 우와, 쏙 들어간다 뿌. 너는 흰색 넣어야지 뿌. 내 뿌 따라하지 마. 난 핑크색. 오, 나는 슬라임 안에 넣는 폼폼이 넣기. 오. 뿌뿌. 그리고 이 안에 풀도 넣어주고, 꽃풀도 넣어주고. 오, 느낌 좋아지게. 오, 다 했다 뿌. 다 했으면 묶어주기 캐캐캐. 다 했으면 묶어서 빼주기 캐캐캐. 오, 안 빠지잖아. 이렇게 빼는 거야 캐캐캐. 묶는다며 왜 안 묶어? 누나, 풍선 묶을 줄 알아? 응, 묶을 줄 알아. 어, 잘 됐다. 나 묶을지 모르는데 누나가 묶어줘. 캐캐캐. 우이씨, 어차피 너 이거 못 묶어서 못 만드는 거였네. 일부러 나한테 만들자고 한 거지? 아니, 누나가 말랑이 뺏겨서 속상해하길래. 그래, 네 마음 알겠다. 묶어준다 묶어줘. 아, 진짜. 아, 정말.
으악! 으악! 이거 묶는 거 나도 어렵다고 뿌! 됐다! 휴! 됐다! 어우 줘봐! 으악! 느낌 완전 좋아! 깨깨깨! 이야! 나도 만져보자! 어 느낌 좋잖아 뿌! 오 폼폼이 재밌잖아! 여기 말랑이 들어가 있다 폼폼이도 있다 너무 재밌다 뿌! 신기하지 깨깨깨? 야야야 오리온 왜? 이 말랑이 던져서 저기 있는 오뚜기 우리 쓰러뜨리기 할래? 어 천재! 더 많이 쓰러뜨리는 사람이 저 오뚜기 갖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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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부터 한다 먼저 해 먼저 해 하나 둘 셋 예스 나 두 개 성공 뿌 자 어 좀 하네 다음은 내 차례 잘 보세요 야 야 와하 와하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러워 흑 환장님이다 어, 큰일 났다 말랑이 저기 있는데 모자 어디로 피고 장난칠래 어 안되는데 안돼 아 이게 뭐야 아 또 말랑이를 갖고 놀아 너희들 으아 오늘도 신나게 관장님한테 혼나기 제 성공 부모님한테 사과드린다 너희들 그것만은 안 돼요 아 죽을 뻔했네 아 밖에 진짜 난리다 여긴 괜찮은 거지? 너 뭐야 너 백설아 너 지금 물린 거 아니야? 내 손에? 왜? 이거 긁힌 거야 물린 게 아니라 긁히기는 물린 것 같은데 너 싸우다가 물린 거 아니야? 아니야 물린 게 아니라 긁힌 거야 그걸 어떻게 믿어? 빨리 나가 잠깐만 원래 물리면 5분 안에 좀비가 되는데 지금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좀비 돼서 나 물면 너가 책임질 거야? 빨리 나가라고 나 괜찮은데 나 괜찮아 나 안 물렸어 그럼 5분 동안 저쪽 끝에서 격리하고 있다가 진짜 좀비면 내가 데리고 나갈게 비키야 너 아니잖아 긁힌 건데 뭐 5분 말고 30분 야 박스잉 나 괜찮아 30분 동안 저기 있을게 좀비국이다 여기는 좀비국 백신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백신이 있다고? 교실 안에 있는 재료를 조합해서 백신을 만들어라 그게 미션이다 칠판을 확인해라 오! 자 저대로 만들어보자 음료수를 넣고 아, 들어가 들어가 더울 비앙코 젤리 두 개 뭐야 됐어 이렇게 만들면 백신이라는 거지? 어? 잘 만들어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거의 완성됐어 저게 좀비한테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렇다고 무작정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제로 시험해 봐야겠어 어? 넌 왜? 미안해 내가 의심해서 어
고마워. 많이 아팠지? 아니야, 괜찮아.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나만 나쁘대. 나는 알아, 너가 착한 애란 거. 고마워. 5분 남았으니까 5분 뒤에 갈게. 그래, 조금 이따 보자. 좀비. 뭐라고? 거의 완성됐어. 다 완성된 것 같은데? 됐어? 이게 바로 그 백신이야? 어, 된 것 같아. 밖에 나가서 좀비들한테 먹여볼게. 밖에 나갈 필요 없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잘 봐. 소라야! 내 말 맞지? 쟤 불린 거라고. 소라가 좀비가? 잘 됐네. 실험해봐. 먹여보면 될 거 아니야. 소라야. 빨리 치료제를 먹이라고! 설아야, 정신 차려! 어, 설아야, 괜찮아? 어, 비키야. 어, 설아, 살았다. 뭐야, 문이 찔렸잖아? 약물이 없어! 일단 도망치자! 안 뜨는 거 거래하는 거지, 뿌! 전 이거요! 브래드 이벤트 오뚜기. 어, 나도 이거 있는데. 안 뜯은 거. 여기 지뿌. 좋습니다, 승인. 저도 승인. 승인. 어, 뭐가 나올지. 제발 백설 공주. 왜냐고? 백설아 누나니까 개개개. 어, 뭐야? 이건 그냥 초코잖아. 나 초코 있는데. 아, 망했어. 나 초코 두 갠데. 양갈래 누나 뭐 나왔어? 나? 아직 안 뜯었는데. 나는 아무거나 나와라. 어? 백설공주 초코다, 뿌! 뭐야, 내가 갖고 있던 게 백설공주 초코였잖아. 아, 이거 이쁘다. 내 거다, 내 거. 뿌! 아, 내 거 돌려줘. 야, 이거 랜덤으로 거래했잖아. 안 되지, 안 돼, 뿌! 그러면 그 백설공주 초코 걸고 거래해. 이걸 걸고? 그래! 브래드 사장님이랑 윌크 이거 걸고 어때? 얘가 요새 시세를 모르네. 이 백설 초코로 오뚜기 같으면 매우 레어템으로서 오뚜기 다섯 개로도 부족하다고. 다섯 개? 자, 있는 오뚜기 다 내놔. 야, 진짜 됐지? 그래, 승인. 가자. 너무 귀여워. 난 오뚜기 부자다. 예, 설아 초코. 내가 누나 다른 거 다 버리고 누나 살렸어. 다음은 이거요. 풍선 건부는 아기. 오, 저거 귀여운데? 나도 신상 있지요. 풍선 건부는 고. 개개개. 오, 귀엽네. 승인. 나도 승인. 승인, 승인. 하. 오호. 뿌뿌뿌. 귀여워. 아, 귀엽다. 깨깨깨. 어, 누나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 그럴 리가 없는데. 뭐야,
누나 왜 이상한 걸래? 누나 이거 사기 말랑이 거래야? 사기라니? 알겠어 알겠어. 너 이거 가져. 종이 뿌. 야 너 이거 가져 됐지? 이거 가지면 됐지? 망가진 거 주고 내 오뚜기 다 뺏고 힝 나쁘슝 흥 뽕이다 뿡 방금 뿡뿡. 그래도 우리 설아 누나 지켰다 캐캐캐. 오예 다 내 거다 내 거 뿡. 안녕하세요. 어 6학년이다 어 양갈래 누나 태권도 학원 갈래 안 갈래. 야, 너 죽을래 뿌! 갈래 안 갈래 가지 말라고 뿌! 아, 이건 말랑이 거래? 응, 말랑이 거래판. 아까 오리온이랑 했어. 너도 거래할래 뿌? 아, 거래. 저는 이거요. 거래하실 거 있나요? 불빛 나는. 문어. 그럼 나는 이거. 나는 그럼 이거. 오, 나 이거 좋은데 뿌. 그럼 승인. 좋아, 승인. 승인. 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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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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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 누르고 조심스럽게 다 누르고. 한 번에 하는 희열을 느낀다. 하나, 둘, 셋, 뿌! 아, 아, 아. 저 다음은 이거요. 인어공주 뿌. 그럼 나는 이거. 그럼 나는 이거. 응?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나 추가할 거 없는데. 뭐야? 더 없어? 없어. 그럼 취소해야지. 취. 어. 너 그게 응? 뭐야? 뭐가? 초록띠. 내 초록띠. 초록띠랑 거래해. 그럼 내 장난감 다 줄 수 있어. 뿌. 장난감 다? 어. 나 지금 두 번째 신사 못 넘어가고 있단 말이야. 뿌. 그래? 품새 순서를 못 외우겠어 뿌! 품새 순서 어렵지. 그럼 그럼 여기. 어! 내가 그토록 원하던 초록띠다! 너 원하는 거 다 줄게 뿌!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너 다 가져 뿌! 와 이거 다 내가 가져도 돼? 물론이지 난 나도 승인! 승인! 다 가자 뿌! 으아! 난 이제 초록띠다! 뿌! 뿌! 초록띠 뿌! 나도 이제 초록띠란 말이야! 전체 초록! 인사! 필룡! 바로 앞쪽에 준비! 앞차기 시작! 앗! 둘! 앗! 앗! 셋! 아이다! 아야! 아! 바로 양갈래 앞으로. 네? 저요? 응? 저요? 갈래 앞으로 갈래 안 갈래? 아, 아 그걸로 놀리지 말라고요 관장님 분. 그래 갈래 원래 띠가 초록띠였나? 노랑 아니었나? 아 그게 학년이랑 거래했어요 뿌. 너희들 태권도가 장난이야! 아! 띠를 감히 바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띠는 거래하지 않는 점. 양갈래, 6학년한테 다시 띠 돌려주고. 네? 제가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제 오뚜기 다 날렸단 말이에요? 어서! 백호노장에서 오뚜기 거래하기 대실패. 오늘은 반배정 날인데 잘 될 수 있을까? 그럼 물론이지. 잘 되고 말고. 오, 깜짝이야. 당신은 희망요정? 응, 나는 희망요정. 희망요정? 오늘 반배정이 잘 될지 한번 볼까? 희망의 미래로 야! 아! 아! 어? 여긴 미래? 자, 다들 조용 조용. 어, 선생님이다. 오늘 반배정 있는 거 알죠? 네! 자, 다 한 명씩 나와보자. 오오오오. 비키는? 여기.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3반? 설아야, 너 몇 반 됐어? 어? 나는 3반. 와, 설아랑 같은 반이다. 나이스! 설마. 야! 뭘 봐? 박세인, 너 몇 반이냐? 나 8반이잖아? 제일 꼭대기층이라고. 다리 아파. 나이스, 8반. 나랑 다른 층. 예스! 뭐야? 나도 나이스야. 피차 1반이라고. 설아야, 같은 반 돼서 너무 좋다. 너무 좋지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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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건지. 어, 깜짝이야. 당신은? 절망요정. 그래, 나는 절망요정. 아, 왜 오셨어요? 저 괜찮은데. 괜찮기는 하나도 안 괜찮아. 너는 지금 허황된 꿈을 꾸고 있어. 왜 제 미래가 희망이라는데 왜 그 꿈이 허황된 거예요? 춤? 물론이지. 반배정? 넌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될 거라고. 최악의 상황? 으아! 절망의 미래로 야! 으아! 여긴 절망의 미래? 자, 다들 조용 조용. 오늘 반배정 있는 거 알죠? 다 나와보자. 나눠줄게. 어, 반배정, 반배정. 자, 비키는?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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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1부가 나올지. 어? 8반? 이야, 너도 8반이냐? 나도 8반이야. 제일 높은 층. 아, 뭐야? 박세인이랑 같은 반이잖아. 설아야, 설아야, 너 몇 반 됐어? 응, 나는 3반. 3반 됐어. 어, 정말이네. 난 끝났다. 반배정 망했어. 나도 너랑 똑같은 반인 거 마음에 안 들거든? 진짜 끔찍하다. 아직 아니지? 안 돼, 안 돼. 절망적으로 되면 안 돼. 자, 다들 조용 조용. 오늘 반배정 있는 날이죠? 어, 안 돼. 때가 왔다. 과연 내 미래는 희망? 절망? 오키님들, 지금 영상을 멈춰서 제 미래가 희망일지 절망일지 댓글로 맞춰보세요. 자, 한 명씩 나오자. 결과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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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비키는? 자, 감사합니다. 제발, 제발. 어? 3반! 오, 백설아, 너 몇 반이야? 몇 반이야? 응? 나 3반. 오, 너 3반이야? 예스, 예스, 됐어, 됐어. 오, 그럼 이제 희망의 미래로? 나도 3반 됐네? 뭐야, 박수인도 같은 반이잖아? 짜증나. 오비키랑 똑같은 반 됐잖아? 너무 싫어. 뭐야, 이건? 희망 반, 절망 반이니까. 절희망? 그래도.